안녕하세요, 도링고입니다. 저희는 지금 아이슬란드에 있고요. 오늘 날씨가 진짜 안 좋네요. 오늘이 아이슬란드 3일차고 날씨가 좀 안 좋아서 좀 험난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럼 오늘 여행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기름 한번 넣고 가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캠핑카드 살 때 할인 쿠폰 같은 거 줬거든요. 이게 주유 때도 할인이 된다고 해서 한번 같이 써볼게요. 아이슬란드 첫 주유거든요. 근데 디젤이 아닌 거 보니까 가솔린인 거 같아요. 랭귀지 GF는 하는 거 내가 쓰고. 오, 이거 하니까 된다. 디스카운트 넣으라는 건가? 그런 말일 것 같아. 테이크 카드. 우리는 3,000 디클라인드. 넣고. 아따, 주유하기 힘들다. 아니, 무슨 주유하는데 보증금이 나가? 그러니까 왜 필요하지? 여기 주차장에서 한 번만 확인하고 가자. 아, 3만이 긁혔네? 맞지? 응. 나 이해가 안 가네. 왜 30만이 긁혀지? 그 지금 3만 원치 넣었는데 한 칸도 아니고 반 칸 찼어. 아, 그래? 이게 엄청 많이 먹나 봐. 아, 그랬구나. 한 칸도 안 찼어, 3만 원 넣었는데. 그렇다. 이제 지금부터 넣으면 한 6만 원씩 넣어야겠다. 아, 쉽지 않네. 꽤 비싼데? 응. 지금 저희가 온 데는 엄청 유명한 폭포래요. 여기가 셀야란즈 포스라는 폭포거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사람들 보시면 엄청 작아 보이죠? 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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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커?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야 우리? 야. 야. 멋있다, 오빠. 너무 멋있어. 여기 폭포 물 맞아서 여기 풀이랑 여기 벽에 이끼가 이렇게 많거든요. 저 이게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오 마이 갓. 빠져졌어, 이분들. 어떡해. 오빠도 상당하게 젖었어. 나도 많이 젖었다. 야. 아, 시원하네. 여기는 폭포 뒤를 들어가는 게 메인이었어. 저는 아이슬란드에 대해서 잘 모르기도 했고, 아이슬란드 생각하면 얼음이랑 빙하가 가득한 것만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여름에 아이슬란드는 이렇게 나무는 없지만 풀도 많이 자라있고 관광객도 생각보다 많고 멋있습니다. 너무 멋있어. 최고야. 여름에 아이슬란드는 이런 모습이에요, 여러분. 너무 좋네요. 그리고 바로 옆에 다른 폭포가 있어서 여기도 한번 와봤습니다. 이렇게 전에 있던 사람들이 나와야 우리가 들어가. 아, 가보자. 여기가 되게 작은 틈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오, 신발 젖겠다 잘못하면. 와, 미쳤다. 와, 엄청나다 진짜. 와. 뭐야? 뭐 아직 아프대? 아, 네, 네. 야. 춥다. 네. 술가 너무 맛있겠다. 맛있고.
여기서 좀만 가면 빙하 볼 수 있는 데가 있대. 가보고 싶어. 진짜? 응. 좋아. 거기 가자. 빙하 보러 가자. 응. 진짜 아이슬란드는 주차비 살벌하게 뜯어간다. 체크인. 그 페이. 페이. You can now park. 저기 빙하 보면은 검정색이랑 흰색이랑 막 섞여 있거든. 어, 진짜. 저게 어. 화산 활동이 일어날 때마다 쌓인 거야. 그리고 눈 쌓이고. 아, 그래서 뭐 이렇게 층이 있는 거야? 화산재가 까맣게 쌓이고 눈 쌓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저 색깔이 나는 거래. 저기 엄청 까만 거는 그러면 화산 활동이 엄청 많았던 거네. 저 시기 때 눈이 쌓이기 전에 저만큼 쌓인 건가? 아, 그런 거구나. 어. 나는 그래서 보니까 내가 생각한 빙하는 뭔가 그 크리스탈한 그런 느낌인데 여기는 살짝 거뭇거뭇한 거야. 어, 왜지 이랬지? 왜지 이랬어. 엄청 차가워. 근데 깨끗한 것 같아. 얼음장이다, 얼음장. 여기 얼음이 하나 있어. 얼음이야, 진짜. 우와, 진짜 얼음. 우와, 진짜 여기 안에 이렇게 막. 우와. 우와. 빙하야? 빙하 덩어리야? 빙하를 만져볼 수 있다? 이게 어? 가능하다? 얼음 안에 진짜 있어. 들어있어. 얼음 안에 들어있다. 여기서 보면, 수묵화 같지 않아? 하얀색 검정색 때문에. 상상의 나래를 잘 펼치시네요. 뭔가 내가 생각한 빙하의 이미지랑 너무 달라서 좀 신비로워. 신비롭다는 말 밖에 못하겠네. 너무 신기해. 예, 빙하에 왔습니다. 갑자기 겨울이다. 비도 내리고. 이런 비에 빙하가 안 녹나? 안 녹네. 신기하다. 어, 이거 봐. 엄청 가늘어? 어, 이런 게 날리면 저렇게 까매질만 하겠다. 엄청 고운 게 이렇게 있어. 그래, 엄청 고와 보인다 얘. 이거 봐. 우와. 와, 신기해. 와, 나 화산재도 만져봤네. 등반하는 느낌이야. 그러니까. 어, 여기도 어? 빙하 위. 여기도 빙하네. 우리가 지금 빙하 위를 걷는 거구나. 아, 대박. 와, 대박이다. 어? 이거 한반도 아니야? 그러니까 무슨 산 같은 거. 우리가 빙하미라니. 빙하미를 걷는다니 대박이다. 와, 진짜 절경이다 이건. 감동적이다. 감동 너무 남발해서 안 되는데 이제. 멋있다. 이렇게 빙하예요. 저기 물 내려와. 어, 진짜. 보여? 빨리 내려가자. 이거 무너진. 오, 여기서부터 내려간다. 비와서 그런가? 그런가 봐. 오, 오, 오. 뛸 때마다 도파민인데. 여기서 시간은 한정적인데 보고 싶은 건 너무 많으니까 계속 움직이게 되네. 그리고 시간이 겨우 지금 4시 반밖에 안 됐어. 여기가 한 9시 정도 해지니까 아직도 4시간 이상 남았거든. 그럼 다음은 거기 가자. 아까 얘기했던데. 저기가 세상의 끝일까? 그 정도로 멀리 보여. 야. 날씨가 안 좋을 걸로 예상되고 비가 많이 온대요. 조금 걱정되긴 한데 그 나름대로 매력이 있겠죠? 일단 부딪혀 보려고 합니다. 화성에 사람이 산다면 약간 이런 느낌. 그렇죠. 너무 신기해. 잘 대충 들어오겠어. 완벽한데요?
오늘 저녁은 파스타. 마늘 너무 많이 넣었다. 보이나요? 지금 옆에 외국분들 계시는데 한국 사람들 마늘 저렇게나 많이 먹어? 이런 생각할 것 같아서 살짝 오해하실까봐 민망하긴 했는데 상하려고 해가지고 한 번에 다 깠거든 내가. 하나도 안 보이는구나. 맛있게 드세요. 하나도 안 보여서. 오늘은 혼종 파스타와 이 플랜트 볼입니다. 하나도 안 보이지만. 여기가 오늘 저희 집입니다. 그리고 집 뒤에는 엄청 큰 폭포가 흐르고 있어요. 대박이죠? 저희는 오늘 이렇게 자보겠습니다. 내일 봐요. 와, 미쳤다. 와, 진짜 장관이네요, 풍경이. 아, 머리가. 좋은 아침입니다. 진짜 너무 멋있지 않아요? 폭포를 배경으로 한 텐트. 그리고 원래는 어제 여기에 텐트를 처음에 쳤었거든요, 나무 아래쪽으로. 근데 여기 캠핑 사이트 사장님이 오시더니 내일 아마 여기 비 오면 다 젖을 거니까 이쪽으로 텐트 빼라, 그게 좋을 것 같다 라고 하셔서 옮겼는데 아니나 다를까? 완전 물바다가 됐습니다. 와, 안 옮겼으면 새벽에 깨서 다 옮겨야 됐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운이 좋았던 건 저희 텐트 주변으로도 이렇게 물구덩이들이 좀 있는데 저희 텐트에만 물구덩이도 없고 너무 깔끔하게 잘 잤습니다. 여기는 완전 무료 숙소였어요. 그런데도 꽤 포근하고 너무 바람도 안 불고 잘 잤습니다. 조금씩 뿌려줘. 시원하다. 조금 또 이제 끝났어. 오케이. 오늘 아침입니다. 걸어볼게요. 산보다 조금 더 갈게요. 맛있겠다. 다 익었다. 얼마만에 먹는 라면이야? 진짜. 진짜 오랜만에 먹는다. 한번 사먹을걸. 맛있어? 응. 와, 저도 먹겠습니다. 옥트밀보다는 맛있긴 하네. 자극적? 응. 저녁에 먹어도 괜찮겠는데? 너무 맛있어. 갑자기 동남아 왔어. 아이슬란드에서 갑자기 동남아 온 느낌. 너무 맛있다. 뭔가 현실과 낭만 사이의 캠핑 느낌이야. 너무 기분 좋다, 여기 이렇게 있으니까. 비 엄청 많이 오는데? 비 한 숟갈 들어갑니다. 완라면. 오늘은 비가 진짜 엄청 세차게 오는 날이에요.
바람이 이쪽에서 이쪽으로 불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창문을 열어놔도 되지만 이쪽 열면 비가 아주 쏟아져서 들어옵니다. 오늘은 원래 계획했던 것들이 있는데 비가 와서 대부분 못할 것 같고요. 만약에 가능하다면 계획했던 것들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다시 캠핑장 이동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오늘도 아이슬란드 여행 시작해 보겠습니다. 땀났어. 고생했다. 문 열게. 비가 진짜 많이 와. 오늘 아침에 어떤 한 다큐를 봤거든요. 어떤 한 지질학자분께서 이 아이슬란드가 태초의 지구의 환경과 비슷한 느낌이 난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잘 안 당기는데. 이야. 야, 진짜 멋있다. 비가 안 왔으면 저기에 설산도 보였을 것 같아. 그러니까. 와, 멋있다, 빙하. 이 길이들은 밟으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사람이 밟으면 금방 죽어버린대요. 이야! 우와! 이야! 장난 아니다. 우와! 진짜 멋있다. 우와! 멋있다. 우와! 아무것도 안 보여. 우리만 있는 어떤 세계에 딱 들어온 것 같아. 빙하를 살면서 이렇게 가까이서 본 게 이렇게 가까이서 본 게 처음이야. 와, 여기 너무 광활하고 우리만 있는 것 같아서 좀 한편으로는 좀 무섭기도 하고 신기해. 멋지고 신기하고 무섭고. 그리고 바지 다 젖었고. 우와, 진짜 보이네. 뭔가 날씨가 더 안 좋고 이렇게 오기가 힘들어서 도파민이 막 더 생기는 것 같아. 아, 그런가? 너무 쉬웠으면 재미없을 것 같아. 원래 쉽게 얻은 건 소중함을 가끔 모를 때가 있잖아. 그치. 날씨가 안 좋아서 아, 오늘 하루 망치겠다 이런 생각했는데 오히려 지금은 너무 좋다. 날씨가 안 좋은데도 이렇게 좋네 라는 생각이 드네. 그 앞에, 그 앞에 한번 더 그 좋아요. 그리고 너무 웃으면 됩니다. 예. 오, 이번에 안 젖었어. 다 옷은 다 젖었지만 행복했다. 너무 행복하다. 한번 힘을 내. 되게 유명한 해변을 왔거든요. 다이아몬드 비치라고. 근데 지금 비가 미친 듯이 옵니다. 이거 나갈 수 있겠나 모르겠다. 맛있는 냄새가 확 나. 아이슬란드는 대부분 이렇게 수돗물 마실 수 있고 또 마실 수 있는 곳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너무 신기하죠? 심지어 물도 맛있습니다. 빙하가 여기까지 떠내려온 건가 봐. 진짜 멋있는데? 빙하 보기도 전에 다 젖었어. 와, 비 갑자기 더 많이 와. 그러니까. 우와. 이야. 이야. 너무 신기해. 아, 우와. 이렇게 됐네.
앞에서 안 보이는 데서 전부 타고 있으면 어. 무슨 느낌이 들까? 좀 무서울 것 같은데. 네? 진짜네? 나이가 왜 색깔이 이렇게 색깔일 거야? 쿠폰의 이유가 흙이었다. 여기가 유럽에서 두 번째로 큰 분가래. 아 그래? 아니 진짜 엄청 커. 오 지금 봐봐. 우와 빙하가 얼마나 큰지 딱 가늠이 된다 이거. 이야 물개다. 물개야. 오마이갓 대박! 물개야! 여기 한번 와줘. 그렇게 물개 보고 싶다고 노래를 부르더니 진짜로 보네? 너무 신기하다. 대박인 거 뭔지 알아? 뭔데? 지금 저 물개 우리만 봤어. 이 많은 사람 중에. 여러분 여기 물개 있어요. 저기 보이지? 여기 하나? 저기 하나? 어, 미쳤다. 어, 두 마리. 두 마리다. 여기로 올 거라고? 이렇게 보면은 검은색 큰 개가 헤엄치는 것 같아. 와. 와 진짜 다 젖었어. 여기 싹 젖었네. 안 젖은데 색깔 차이 보이지? 어. 오빠도 장난 아니야. 오줌 싼 거 아니다. 와 팔도 다 젖었어 여기. 이야. 야 기가 막히다. 기가 막히네. 이야. 출발해 보겠습니다. 밝으니까 또 기분이 또 다르게 좋네. 우와. 무지개. 예쁘다. 완전 무지개. 그리고 저기 엄청 선명한 무지개 하나 있는데 보이나요? 저게 일자다 무지개. 빡세다. 차 안에서만 보면 이렇게 평온해 보이는데 바람이 이렇게 세게 부는지 몰랐어. 천의 절경으로 들어가는 느낌이랄까. 무서운데? 앞이 안 보인다. 아, 왼쪽은 볼 생각도 못하겠어. 나 무서워서. 진짜 무서워. 어디서 잡으셔가지고 다리 막 진짜 안녕 갈게 맛있게 먹어 바이바이. 와 새로운 캠핑장에 들어왔습니다. 우와 여기 어디다 그냥 치고 자라고 했거든. 여기다 치고 자면 되겠다. 오늘 저희 숙소는 여기입니다. 이미 지금 시간이 거의 9시 다 됐거든요. 다 자리 잡고 저희가 가장 늦게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남는 자리 여기다가 텐트를 한번 쳐보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아 주차 여기부터 낄래? 아 아니다. 오늘 텐트 완성. 오늘 텐트 완성. 4일차가 되니 이제 서로가 아주 뚝딱뚝딱 금방 합니다. 너무 예쁘죠? 내 집. 뚝딱뚝딱 금방 합니다. 점점 맞아간다. 어. 초보 티가 살짝 벗어나는 느낌이야. 그런 것 같아.
바로 이제 저녁 먹으려고요. 오늘은 좀 간단하게 저녁 먹으려고 합니다. 여기 많이 어두워졌는데 주요 시설이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샤워실, 그리고 화장실. 여기 간이 싱크대가 있는데요, 여기 좀 특이한 건 진짜 뜨거운 물이 칼칼 쏟아집니다. 이게 진짜 엄청 감사한 일인지 이제 4일차가 돼서 알았습니다. 이제 여기 남자 화장실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뜨거운 물 나오고, 여기가 화장실이에요. 엄청 깨끗합니다. 그리고 여기 샤워실이고, 지금 다른 분 써서 못 보여드리지만 여기 엄청 큰 특징은 무료 온수 샤워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샤워 시설이 없어서 3일째 샤워를 못 했어요. 간단하게 손발 닦고 양치질을 하고 이 정도만 했고 제대로 된 샤워를 못 했는데 오늘 제대로 된 샤워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부석에서 물을 좀 끓이고 있습니다. 아, 안 보인다. 오늘 저녁은 쌀국수입니다. 하나도 안 보인다. 하나도 안 보이지만 맛있게 먹겠습니다. 양이 가득하진 않겠네. 여기는 샤워 시설이거든요. 이렇게 샤워 부스가 있고 발매트 끝입니다. 그리고 반대쪽은 뭐 화장실까지 같이 있네. 잠그고. 아, 샴푸랑 이런 거 다 있어요. 너무 좋죠? 그럼 샤워하고 뵙겠습니다. 개운해요. 오늘 여기 날씨가 엄청 따뜻해요. 처음으로 온수 샤워도 하고 날씨도 따뜻한 데다가 너무 지금 모든 게 완벽한 상태라 이제 숙면할 것 같습니다. 너무 좋아요 지금.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그럼 자고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바람이 너무 많이 부는데? 너무 깨우네. 와, 날씨 너무 좋다 오늘. 며칠 만에 보는 해인지 모르겠어. 사람들 밥그릇 다 날라갔다 식사하시는데. 진짜? 아, 와, 여기 오늘 날씨가 좋아서 보이는데 여기 이상한 배리류 같은 것도 있네요. 바로 한번 샤워를 하려고 합니다. 샤워할 수 있을 때 많이 해드려고요. 그리고 오늘 아침도 오토바스트. 뭔가 머릿속으로만 상상하던 캠핑 로드트립을 하고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